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핍박당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실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한 것입니다. TV 뉴스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요한계시록을 100번이라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분위기가 그대로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커 보이던 세상, 그 세상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 놀라운 분위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순간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주여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책망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놈아 정신 차려,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감격일 것 같아요. 아니 책망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오잖아요. 주여 책망이어도 좋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로 분명히 듣게 해주옵소서. 수많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다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계시록을 읽어가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죽으면 죽지 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로 요한계시록을 읽으세요.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있잖아.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담대함을 하나님은 주실 줄 믿습니다.